왜 그러셨습니까? 무슨 말씀이신지. 돈 때문에 그랬습니까? 유감입니다. 차비서님이 돈을 매수당하다니. 그런 일 없습니다. 게시판에 올라온 윤예 씨에 대한 악의적인 글들 모두 차비서님께서 올린 글이란 걸 전산팀이 밝혀냈습니다. 해협회 경영 외부 심사위원단을 차비서님께서 돈으로 매수했다는 것도 좀 전에 보고 받았습니다. 더는 왜냐고 묻지 않겠습니다. 20년 넘게 아버지를 보좌해온 분이신데 뭔가 사정이 있었겠죠. 아무것도 묻지 않을 테니 사표 내고 자진 퇴사해 주세요. 그래야 퇴직금도 받으실 수 있고 그나마 차비서님의 명예를 지킬 수 있을 겁니다. 누구한테 매수당했는지도 미루어 짐작합니다. 그러나 더는 안 묻겠습니다. 이게 20년 동안 돌아가신 내 아버지를 모신 차비서님에 대한 저의 마지막 예의입니다. 사표 내겠습니다. 아무것도 안 물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죄송합니다, 본부장님. 좋아요. 넌 끔찍하고 악랄해. 20년을 팀원을 위해 일해온 사람을 돈으로 사서 네 마음대로 조종하다니. 조영숙, 넌 날 믿니? 아니, 내가 믿는 건 돈이야. 널 조종할 수 있는 돈. 그럼 내가 다른 돈에 의해서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네. 당연하지. 하지만 마두수 당신은 내가 끝장나면 당신도 끝장난다는 걸 아는 인간이라는 것도 잘 알지. 공일삼은 우리 비밀을 알아버렸는데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야? 그 인간이 문제지. 돈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인간이라서. 공일삼 그 인간은 돈이 아니라 어줍지 않은 양심에 움직이는 인간이라 더 골치가 아프지. 돈으로 움직이지 않다니 어리석군. 만약의 경우 공일삼이 내 등에 칼을 꽂는다면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어. 조영수, 내가 왜 널 좋아하는 줄 아냐? 넌 정말 악랄한 악마로 돌아왔어. 널 악마로 만든 나조차도 너한테 조종당하게 만들 만큼 강력한 악마. 너무 매력적이야. 알았으면 꺼져.